1910년 강제적인 한일 병합 조약 조인으로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은 식민지의 문화재 약탈을 일삼았는데요. 일본 또한 우리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약탈해가는 만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기에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여 일본에 대항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바로 간송 전영필이었습니다. 유물수집을 결심한 전영필은 서화에 대한 감식과 학문적 고증에 탁월했던 오세창 밑에서 감시관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오세창의 감시관은 그의 아버지 오경석의 스승이었던 김정희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서는 청에서 들어온 고증학이 유행했었는데요. 고증학은 고증을 통해 고전을 정비하고 해명하는 것으로 조선의 실학자들은 양난으로 흔들리던 정치, 경제적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청의 고증학을 수용하였습니다. 주사 김정희는 이 고증학을 수용했던 학자로 꼽을 수 있는데 그는 금성문을 논증하는 금석고고학의 대가였습니다. 청의 금석학자 옹방강 등으로부터 금성문의 감식법과 서예사 및 서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김정희의 감시관은 제자였던 오경석에게로 또 오경석의 아들인 오세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간송 생전에 당대 최고의 감시관을 가졌던 오세창은 간송의 유물수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간송의 유물수집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 동아시아 고증학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간송은 문화재 수집을 본격화하면서 프랑스 출신 석유상 플레장이 살던 성북동의 한적한 교회터를 구입하였습니다. 오세창은 그곳이 옛 선점단지 북쪽에 있는 땅이란 뜻으로 북단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전영필은 그가 물려받은 10만석의 막대한 재산을 기반으로 일급 문화재를 수집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간에 잘 알려진 청자상가 문학매병은 간송이 일본인 골동상 마에다 사이치로에게서 2만원의 거액을 주고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와집 한 채가 가격이 1,000원이었다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변호사 존 게스비가 수십 년간 수집해온 최고급 구루청자를 수정하기 위해 전영필은 충남 공주에 있는 5천석의 전답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경상도 안동에서 나온 훈민정음 원본을 구하기 위해 간송은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인 11,000원을 보태고 수급이 1,000원도 더 보태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간송의 문화재 수집에 대한 열정은 가히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38년에 간송은 우리나라 최초 사립박물관 부화각을 설립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습니다. 부화각은 지금의 간송미술관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화각 유물들의 안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부화각의 유물들은 북송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결국 간송은 주요한 문화유산만 가지고 비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화각에 남겨졌던 중국 서화를 포함한 각종 골동품들과 장서들 중 일부가 그 사이에 유출되어 전영필보다 먼저 부산에 도착해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가 수집해온 많은 문화유산들이 전쟁에 의해 파괴되었음에도 전영필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외부로 유출된 유물들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또한 말년에는 박물관 관계학자들과 고고미술동인회를 결성하여 고고미술 발간에 앞장서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비록 간송은 1962년 급성신우염으로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지만 전영필의 문화유산 수정은 한국의 미와 정신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 이루어진 전통의 보존 개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송 전영필의 이러한 발자취는
민족문화 차원뿐만 아니라 반제국주의적 학문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